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선악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좀 필요하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쌍박기요. 조수, 우리 관할이요. 두 신음이요.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증거를 믿어야 하겠소? 제지로 말이 맞소. 이 큰 성이 하루에 멸망당하리라고 서롱 너가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너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관대 단 한 사람만의 권세 있는 자를 보내어 그와 같이 크고 기이한 일의 참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느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찌 그리 속히 잊었느냐? 너희가 기억치 못하느냐? 주의 손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복을 받은 이 백성이 만일 그들이 가진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법하고 그를 거역하면 너희가 지면에서 온전히 멸망당하게 되리라. 또 이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이 백성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였느니라.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시리니 그의 영광은 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또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충만하시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속히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것이라. 보라, 그는 그를 믿는 신앙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형제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니 응당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감옥에 집어넣으라. 안 돼요.